오늘 저랑 디노가 그 유튜브 콘텐츠에 꼰대이 촬영하러 왔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 앨범부터 이제 나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스케줄이 비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래 형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또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딱 시간을 쪼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어릴 때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보면서 그 밥 먹자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이 보면은 되게 재밌어하시고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 막 이렇게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되게 뭔가 좀 물론 데뷔한 시감이 많이 났었지만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그런 분들을 뵈면서 이제 또 그런 코너를 하니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이제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겠지? 어. 아, 뭔가 이런 데 와서 막 더 웃기게 하려는 것도 약간 좀 받아치는 것만 좀 잘 받아치어야겠다는 생각만 있어. 어, 근데 실물 되게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옷이야, 옷이. 네, 맞습니다. 아, 그래, 반갑다. 야, 옷이.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오, 나도. 저 어릴 때부터 개콘이라고. 그래. 저희 애들 다 이제 봤는데. 오, 앉아. 아니, 몇 살인데? 전 지금 27. 27? 네. 나는 개콘에 나온 적이 없어. 그 개그맨 김대희하고 헷갈리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어, 김대희 금마가 99년도에 네. 어, 개콘으로 데뷔했지. 와, 96년생이야. 96년생이야? 네. 막내가 오늘 오는 친구가 같이 하는 친구 99년생이야. 오, 그래. 99년생이야? 네. 이 동생이 그 저 이 친구 태어났을 때 금마가 그런데. 어, 데뷔했네. 그래. 네. 96년생이면 네. 김대희 금마가 군대 그 전역했을 때네. 아. 어. 군대 갔다가 전역했을 때 니 태어났네. 아, 그런데. 그 해에. 잘생겼네. 아, 그렇지. 어? 야, 너 얼굴이 없다? 저요? 얼굴 있는데? 어? 얼굴이 뭐냐면 주변 어? 안녕하세요. 그래, 아, 디노. 네. 디노 아이가? 막내 99년. 막내 99년생. 네. 그 김대희 금마가 그 KBS 그 나갔을 때. 어, 김대희 그 금마가 99년도에 데뷔했어. KBS요? 진짜요? 저 태어날 때. 그러니까, 네 태어난 해에 금마가 그 개그맨 데뷔했다고 나도 얘기 들어서 하는 거야. 아. 어,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아. 아, 자꾸 뭐 어디 딴 데 가서 금마가 있는데 친하다고 자꾸 내 이름 팔아먹는데 나는 별로 안 친하고. 그래, 너무 친하게 생기셨는데. 아, 그래? 그래? 많이 닮았어. 아. 이연의 일치. 아. 어. 아, 잘생겼네. 그래. 감사합니다. 야, 야, 뭐 찍는 기고? 저희 그 세븐틴 그 채널에 비하인드 영상 나가는데. 아, 비하인드 영상? 네, 아, 그래? 어, 뭐 좀 뭐 사람들 많이 보나? 어, 일단 네. 저희 팬분들은 다 보시고요. 어, 몇 명 보는데? 몇 명 보는데? 그래도 몇 명 보는데? 구독자가 있나? 구독자 있죠. 있어. 저희 구독자 몇 명인데? 어, 그걸 생각해보질 않고 안 봐가지고. 아, 그래? 766만? 아니,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해. 아, 그래? 네, 편하게. 아, 700만이 아니야? 700만이야? 뭐 시키, 아무나 시키라. 다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어? 이따가 아,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래 지금 어, 지금이 그래. 너무 좋아요. 야,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뒤집 주고 있다가 10분만에 손이 아무리 부서운하게 모아지네. 그래 그거 좀 편하게 15분 있어라. 네, 이따가 네. 어, 이따가 제대로 우리 한번 얘기를 밥 먹으면서 네. 어, 나눠보자. 그래 그 이 채널 이름 뭐고? 세븐틴 채널 이름이 세븐틴이야? 네 채널 이름이 세븐틴이고 인사이드 세븐틴입니다. 인사이드 세븐틴 사랑해요. 그래, 부탁 열심히 하라. 그래. 아, 진짜 아주 잘생기네. 재밌다. 아, 일단 재밌겠다. 프로쇼. 어, 근데 이게 또 됐을 때 약간 CEO가 느껴지잖아. 그럼 뭔가 사랑의 포스. 아, 진짜? 형도 아티스트 포스 나. 나? 어. 오, 이거야. 대박이네. 티보.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이거? 아니, 티본 아닌가? 토마호크.
토마호크. 와, 야들이 미친나. 돈이 어디 있다고? 뭔 이름이 그래? 예명이. 예명. 아, 그렇지, 그렇지. 회사에서. DC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혹시도 있는데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네. 혹시 혹시는 있나? 혹시도 있나? 요 있잖아, 요. 꼬인씨 가문을 지금 묻지 않은 게가 지금 되게 막 그 족보가 화려하시던데. 당연하지, 상놈의 집안이야. 아. 유명해. 그래, 16년도에 나왔잖아. 기억하는데. 네. 아주 나이스. 그래서 앨범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얘기하러 온 거 아이가? 네, 저희는 나는 그 얘기 들어주려고. 근데 사실 저희는 뭐 그냥 그냥 뭐 맛있게 먹고 가도 돼요. 근데 저는 하마겠습니다. 정규 4집. 야, 너도 잘 짰지? 하나, 둘, 셋, 하트. 자, 동네 한 바퀴 뛰러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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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최고야. 네, 저희가 지금 꼰대기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네. 그 김대희 선배님도 만나고 꼰대희님도 만났는데 꼰대희님이 너무 잘생겨주셔가지고 그쵸. 김대희 선배님도 많고 네. 너무 그러니까 잘 받아주셔서 너무 편하게 하고 왔어요. 네, 저희가 사실 호시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낯도 좀 가리고 좀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편하게 애드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셔서 사전에 선배님께서 되게 편하게 이제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너무 다 잘 받아주니까 아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 한국보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개그 프로에서 네. 개그콘에 대해서 봤던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선배님들을 뵈니까 좀 신기했고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바로 꼰대이 채널로 가서 봐주세요. 저랑 디노가 나온 편을 봐주세요. 안녕. 안녕. 소고의 달인 대변이야. 돌아 이 겸이야. 좋다. 형만 좋고. 돌아 좋은 거. 돌아. 아, 형 믿고 해볼게 한번. 진짜로.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내 탓해. 내가 결했잖아 이런. 난 긍정 수화. 파지티브 수화. 파지티브 수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돌아 계속 돌아. 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이 겸이야. 근데 단순해서 좋다. 뭔지 알지? 형 안무해. 에이시는 화가 치밀어 머리가 빨개진 그 팔 포즈 여러 개 다 하면서 너 소개해. 이렇게 해도 D8, 이렇게 해도 D8, 이렇게 해도 D8. 나는 D8이야. 네 안경도 D8. 준이는 점프왕 준이라고 해. 처음부터 점프를 해. 나는 점프왕 준이 하면 점프 다섯 번 해. 그게 웃길걸? 뭐가 웃겨가지고 할 게 없잖아 형. 진짜 뜬금없는 거야 그냥. 아니야 그 후회할 게 없잖아요. 처음 너 소개할 때 그 우리 자기 소개할 때 테이블 있잖아. 뭐라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야.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땅바닥으로 점프를 해. 점프해가지고. 나는 점프 준이야. 와 이거. 이거다. 아닌 거 같아. 아 진짜로. 아니, 진짜. 내가 갑자기 일단 소개하면 내가 갑자기 일단 올라가는 거 같아. 뭐 하는 거? 준이야 이거야. 아니야. 포즈는 이렇게 해. 포즈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나는 점프 준이야. 점프 준이야. 야 얘는 뭐 뺑글뺑글 계속 돌 건데. 나 승원이 하는 거. 내 거 어떤.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줘야지. 이제 준이 소개. 준이 소개. 제 이렇게 짜는 것도 너무 귀여워. 아니야 니네가 해주는 건데. 아니 준이야 한번 해봐. 여기가 교탁이야. 왜 이러려. 승관아 여기가 교탁이야. 아니 무슨 나한테 여기 교탁. 아니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봐. 원래 가서 안녕 난 정준이야. 아이 귀엽네. 형 재밌네.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다. 이거 다 터진다. 딱 한 다음에 나는 점프준이야. 이렇게. 이거 다 터진다. 살짝 느끼하게 해야 돼. 알겠어. 뻔뻔하게. 뻔뻔하게. 그래야지. 우리는 무슨 파워레인저 시키고. 부럽다.
터지겠다 이거 진짜. 컨셉을 도는 걸로 가는 거야. 왜? 나 왜 그래야 돼? 일단 속으로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연관성이 있는 거지. 얘도 점프 중, 점프왕이잖아. 연관성이 있는 그만해! 그만하라고! 혹시 연관성. 근데 믿어. 뭘 믿어? 재밌게 나올 거야 진짜로. 이거 비하인드 나중에 그대로 나와요. 다 이 형 때문에요. 형이 또 방송을 또 알잖아. 이거 걸러둘라면 다 누가 자르냐고 하면 다 내가 자르고 나는 사진 찍으면 명수가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게 또 그림이 되는 건가요?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오케이 Let's go! 방송만 하면 살 거야. 아 정말 진짜 그냥 열심히 해주면 다 고마울 거야. 형님 그래 하자. 뭐 예능 아는데 갔다 올게요. 이거 왜 해야 되지? 고생했어요. 안녕님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안녕님 촬영을 하러 왔는데 굉장히 또 세 번째 방문이죠. 세 번째 방문도 되게 재밌었고 또 형들께서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단체 13명이 아니라 8명만 나오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컴백 핫 무대를 잘 보여드리고 홍보도 잘한 것 같아서 어떻게 남기게 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챙겨봐줘요. 정말 오랜만에 예능을 했고 안효님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하면서 되게 설레고 되게 떨렸어요. 하면서 심장 너무 빨리 뛰고 그래도 호동 형 너무 잘 받아주고 무대 형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아는 형님 캐럿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